반갑습니다. 척추 건강을 책임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척추 수술은 수술 자체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 전 건강관리나 수술 후에 회복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 수술 전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에 절대 무리 주지 않고 주변 구조물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요. 쉽진 않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회복기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척추 수술 전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도 스트레칭은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가슴 펴기 운동을 시행합니다. 척추를 올바른 자세로 유지하려면 허벅지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받치는 복근을 강화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고정 수술 후나 골다공증 환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환자의 근골격계 상태에 맞는 횟수로 진행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운동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으며, 통증을 일으키면 해당 운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한꺼번에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2, 3회 정도로 분산해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